아룻지를 내고 폴 벨렌시, 난 당신의 시를 읽고 그만 넋이 나가버렸습니다. 보들레르 이후 내 마음을 이토록 뒤흔든 시인은 당신이 처음이죠. 난 진정한 시인이 되기 위해서 이번 저곳을 떠돌며 최대한 방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. 나 자신의 내면을 더욱더 깊숙이 들여다보기 위해 투시자가 되기로.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다면 날 파리로 초대해주세요. 당신의 답장을 간절히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. 추신 몇 편의 시를 동봉합니다. 침묵의 창공과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별들 은 왜 존재하는 것인가? 사위의 목소리는 한 조각뿐보다 나은 것인가? 계속 올라간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 것인가? 산들바람에 안긴 나무들이 온몸으로 전율하는 소리, 뿌옇게 여린 흐느낌, 쇠용돌이 치는 냇물 속 조약들의 둔한 흔들림, 어렴풋이 스며드는 소리에 탄식하는 번태로운 내 영혼이여. 숲이 노래하고 바람이 속삭인다. 그것은 사랑이다. 가라, 쉴 줄 모르는 저주받은 방랑자여. 자연의 시비는 죽어버렸고 세상은 사랑에 목마르다. 너를 걷게 만든 오만한 우수를 벌하기 위해 나 너에게 가리라. 어느부터 너의 가슴을 찢어내. 너를 위해 죽음이 찾아올 때면 늑대는 너의 야윈 시체를 거들떠보지도 않으리라. 향기로 가득 채우기 위해 시간과 함께 너에게 가리라.
라는 곡?